안녕하세요. 파뿌리의 진진자라 진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아십니까? 2014년도쯤에 붐을 일으켰던 그 캠페인.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이제 루게릭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또 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진열이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양동이랑 가걸음을 써보겠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이스버킷 챌린지! 얼음을 만들 거예요 이제. 얼음 좀 많이 살걸 그랬다, 야.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오, 차가워. 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해야 되나? 아, 진열이는 물맛 아니에요? 아, 아, 좋아요. 갑시다! 정말 갑자기 뜬금없게. 네, 때 아닌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루게릭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런 뜬금없는 도전이 다시 한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컴온! 아, 잠깐. 아, 예. 그리고 네, 이 얼음 양동이 챌린지. 네. 이게 더 이상 또 유행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다시 한번 계속 꾸준히 행해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고 있겠지만, 네. 그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컴온! 시작한다. 아, 잠깐. 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팥뿌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진짜 시원하게 다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인데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의 파트너 팥뿌리의 강호이. 팥뿌리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약소하게나마라도 승인 희망재단의 루게릭 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팥뿌리의 진진자라 진열이었습니다. 아니요.